말레이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 뽀뚜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못내 기뻐하면서 수십 년 전 아버지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함께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을 맞이했던 나날들과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두렸던 일들을 감회 깊이 회고했습니다.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로 대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하시며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. 이 나날 어버이 수령님을 충정당의 보좌에 들이시는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 활동에 깊이 감동된 수카르노 대통령은 그때 벌써 장군님을 젊은 사령관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.